세계선수권이 끝나고 이제 시즌이 다 끝났기 때문에 좀 운동은 좀 쉬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연아 언니가 저희 동문생이기 때문에 연아 언니가 나왔던 학교 꼭 가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고등학교도 연아 언니가 나왔던 수리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또 이어서 고려대도 이제 합격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영광했어요. 스포츠의학하고 대학생들만 출전할 수 있는 유니버시아드 대회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꼭 출전을 해보고 싶은 대회 중에 하나예요. 고려대학생으로서 그런 점 꼭 구경을 가고 싶어서 시간만 되면 꼭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. 언니가 먼저 이제 피겨스케이트를 방학 특강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언니가 타는 모습이 너무 재밌어 보여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. 오히려 그 반대로 제가 너무 재능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적이 많아서 이제 5점을 다 익히긴 했지만 이제 안 좋은 습관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를 교정하는데 거의 2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.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아직도 이제 제가 채워나가야 할 부분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발레나 핸드무용을 많이 배워서 몸 쓰는 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. 정말 긴장이 너무 될 줄 알았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오히려 딱 들어갔을 때 연습했던 거에 믿음이 있어서 오히려 자신감이 있었고 그래서 끝까지 잘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.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서 정말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시작을 했고 또 연습 때 계속 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자신도 있어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완벽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. 그냥 뭐 올림픽 딱 끝나고 나서는 이제 조금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이제 정말 소수점으로 이제 200점을 못 넘어서 근데 경기 내용을 보면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너무 만족스러운 결과였고 하지만 이제 모든 시합에 경기에 임할 때는 이제 점수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보여드리자고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아직 베이징 올림픽까지 이제 많은 시간들이 남아서 제가 아직 그 다음 올림픽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사실 현재로서 지금 선수 생활을 후회 없이 하는 게 지금 새로운 목표이기 때문에 그냥 현재 제 자신, 현재 저한테 부족한 점을 계속 채워나가고 안녕하세요. 국제스포츠학부 18학번 최다빈입니다. 이번 올림픽 때 많은 성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. 앞으로도 스포츠K를 많이 사랑해주세요.